경기북부가 또 땅만 엄청 넓거든요. 인구수에 비해. 안녕하세요. 저는 청년활동연구소 청년방송 대표 조한나라고 합니다. 배드타운이에요. 심지어 이제 청소년기 때 학원도 이제 직장도 다 의정부 서울 이렇게 멀리 나가서 다니기 때문에 청년 망해도 고예요. 양주시에서도 청년들이 어떠한 문화활동을 할수 있게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또 청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역에서 좀 머물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. 우리가 재밌는 것부터 해보자라고 해서 길거리 노래방을 했어요.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. 젊음의 행진을 기획하면서 기획단을 모집했는데 19분이 모집이 되셨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더 많은 기획을 하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. 공식적이게 활동한 단체로서는 양주시는 저희가 첫 번째였어요.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. 다른 단체에 비춰지기에는 쟤는 이제 정치색을 띤 단체다 캐치 않고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거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. 파이팅이다. 코로나도 터져가지고 주춤되기도 했고,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잠깐이지만 레크레이션 하고 보니까 에너지가 갑자기 샘솟는 거예요. 더 열심히 하고 싶고, 그래서 아, 이 사업이 정말 파이팅을 줄수 있는 사업이구나 싶어서.